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좋은 그런 강연 네 가지를 이렇게 다 들었는데요. 여기 앞에 세 분은 제가 상하이에 가서 직접 헌팅한 그런 분들이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신 대표님 이렇게 오셨는데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고요. 이미 심플로우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올라온 좀 좋은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좀 골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약간 드리고 싶은 게 좀 올해 최근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미국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아까 김 대표님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전 좀 우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많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약간 예전보다 떨어졌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행사에 대한 뭐 이런 등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뭐 약간 중국 현지에서 그런 그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고 그래서 좀 그 한국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된다면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짝 가볍게 한번 이렇게 코멘트들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은 뭐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보람님부터 한번 살짝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동남아로 이전하시는 거를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남아에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화교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국이 수많은 국가의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길을 다 같이 가느냐 그게 아니면은 다 같이 힘든 길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템포로 보실 때는 여전히 중국은 가능성이 높고 할 일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상무님은? 네, 뭐 거창한 경제 이론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인들이 중미 전쟁을 바라보는 긴장감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중국이 소비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동의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도 변화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는 초기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입니다. 벤처캐피탈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발빠르게 용기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절호의 찬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앞으로도 기회는 계속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 대표님 뭐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성도랑 우한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보니까 느껴지는 게 상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발전할 때 발전돼서 이제 더 디테일함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들도 아니면 인테리어도 저희 동종 기업도 대부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와 좋은 서비스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내륙 시장은 좀 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대외적인 것만 먼저 이제 그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인들이 강점이 이제 들어가면은 더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 대표님은 이제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에 따라 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투자자라든가 혹은 지구본을 막 돌려가면서 내가 어느 날 투자를 할까라는 사람이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뭐 약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만약에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뭔가 사업을 해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은 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가깝고 규모가 큰 나라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장이 항상 제일 안 좋을 때 스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여러 큰 기업들의 역사도 보면 네이버도 그랬고 뭐 아마존도 그랬고 그래서
설령 지금 중국이 살짝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창업자 입장에서 중국을 가냐 마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중국과 관련된 자원이라든가 현재 준비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더 큰 변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보면 그 위기 뒤에 더 큰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유학을 다 다녀오셨던 건가요? 중국 유학을 하신 분이 호상무님은 유학을 하셨나요? 안 하셨죠? 유학을 하신 건가요? 아, 저는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일을 예, 하다가. 예. 그래서 질문이 그 대부분 유학 경험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유학 경험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유학에서 만난 중국인들이 현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요? 예. 이거 좀 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저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을 3년 동안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현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회사나 아니면은 그 그냥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 실생활을 하면서 중국인이랑 부대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좀 현지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학에서 만난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이 물어봐요. 누굴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야 이거 너랑 친한 친구야 아니면 그런 친구야. 중국 친구들 나누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는 발 벗고 다 도와주고요.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아 그래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인맥만 연결해 주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 주변에 최소한 대여섯 명의 정말 발 벗고 뛰어줄 예전에 이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위기도 극복을 했었던 것 같고 정말 좋은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학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좀 보람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학 외에 또 일해보면서 중국을 경험하는 게 되게 좋은데 대개는 큰 회사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스타트업에 좀 조인을 하셨는데 연봉 수준이 높지 않고 뭐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너무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좀 가능할까? 그리고 외국인이 그런 환경에서 좀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을 좀 많이 하고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국에 건너간 것도 30대 중반에 건너간 터라서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단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3개월마다 연봉 협상을 다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으니까 올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시 협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갖고 있던 어떠한 백그라운드든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를 나온 분이나 뭐 다른 곳을 나온 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을 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이 있으면 대신에 다시 협상하기는 굉장히 유동적이어가지고요. 일단은 입사를 하시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다짜고짜 들어가신 후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원래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이 특별 케이스인가요?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외국 사람이 중국에서 살 때 이런 비용을 받고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겠지만 내가 그동안에 보여줄 테니까 그 이후에 계속 다시 협상을 하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건 좋아라고 해서 계속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어려움은 근데 뭐 처음부터 중국어를 잘하시고 중국에 네트워크가 있으시면 저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당시 너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가서도 좀 일할 만한 환경인가요?
저는 일단 성장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뭐 갑자기 부서의 인원이 한 달마다 막 10명에서 20명씩 늘어나는 환경 자체, 그리고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내년도 목표 설정하면 뭐 3% 6%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월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도 그냥 어드바이저리라는 타이틀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계속 새로 뭐 본부장 하지 않을래, 디렉터 하지 않을래 등등등 직급을 주고자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가 저한테는 즐거웠고요. 대부분의 중국 친구들도 기본급이 낮다 하더라도 대신에 1년 후에 뭐 보상 인센티브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쉐어를 나눠준다거나 등등해서 다른 식의 보상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즐거움들을 갖고 있어서요. 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호상무님께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회사에 그 10년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중국의 그런 기업들이 변화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최근 한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중국에서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조 가치를 가졌다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좀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특징이랄까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어떤 거를 좀 느끼셨나요? 네. 네, 우선은 그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큽니다. 초창기부터 그런 것 같아요. 사장을 만나보면 시장에서 2등인데도 뭐 1등 이상을 꿈꾸고 있고 1등 이후에 어떻게 더 키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팀으로 일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혼자서 일을 안 하고, 저희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장보다 대표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옆에 팀워크로 같이 가지고 있다, 데리고 있다, 코파운더가 됐든 나중에 조인을 했던 간에, 그렇다면 그 기업은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이 같이 사업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건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니콘 기업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열망과 그리고 좋은 팀원들을 같이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선 인터넷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시작을 했고, 중국이 초창기에는 규제가 별로 없었죠. 뭐 한국은 지금도 카카오택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중국은 4년 전에 디디가 택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대표자가 택시 회사에 가서 그 핸드폰을 택시 기사들한테 나눠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제품을 좀 사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용자한테도 택시를 처음에 타면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일이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택시 요금을 디디가 대신 내줬습니다. 거의 한국으로 치면 한 3,000원, 5,000원 나오는 요금 거리이면 디디를 통해서 택시를 부르고 디디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3,000원짜리를 한 1,000원에 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도 전국에서 거의 상당 기간 동안. 돈이 엄청 들어갔겠죠. 근데 이게 생태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디디를 뒤에서 서포트했었던 텐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텐센트가 대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서 디디를 키워줬습니다. 그러면 왜 텐센트는 디디를 키워줬을까? 텐센트 입장에서 아쉬운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텐센트가 페이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텐센트 페이를 쓸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창구가 택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택시를 통해서 텐센트가 디디를 키우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스토리는 상당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투자자와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가 결합을 해서 회사를 키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빈 공간이 많이 있고 규제가 그나마 느슨한 섹터에서 빠르게 성장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 이게 경험 법칙이 됐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분야에서도 좋은 팀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도 유니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성공에 대한 체험 법칙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유니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짧게 뭐 하나만 이렇게 질문드리면은 이어서 그 플랫폼 사업자가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그런 비난 같은 거 없나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게 굉장한 사회적 갈등 요소거든요. 예, 중국의 문화적 특징이자 정치적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갈등 표출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표출을 제가 표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갈등 표출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규제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메이투안이나 디디 같은 경우는 메이투안은 식품 배송하는 그 앱이고요. 우리로 치면 배민 같은 거죠. 그다음에 디디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건데 둘 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뭐 택시 그 뭐죠 카풀에 탔던 승객 한 명이 운전기사로부터 예, 살해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범법자가 음식을 배송을 하면서 또 그를 통해서 집을 알아놨다가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도 생겼고 사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해서 내가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은 훨씬 더 덜한 것 같고 그게 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플랫폼 사업자가 물론 거대 자본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큰 돈을 안 벌려고 오히려 사업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혹은 중간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디 운전사들은 원래부터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디디리 운전을 하면서 수입이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 디디가 자기가 직접 그런 택시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디 밑에 있는 그런 중간에 택시를 보유하고 기사들을 잘 관리하는 회사를 육성을 해줬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줌으로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디디가 아니었으면 수입이 별로 없을 기사들이 혹은 메이투안을 통해서 그런 수익을 더 늘려주게 됐다라는 약간 중국의 특성이긴 하지만 수입이 더 늘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저항감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상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희종 대표님께 좀 현지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그 현지화 이야기 병아리 오리 그거 같은 경우와 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약간 드는 생각은 유학까지 하시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도 그런 거를 아 모를 수가 있구나라고 좀 든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현지화가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현지화에 대해서 또 이런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맞춰 현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도시에 맞는 현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인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한국 가서 사업을 하려면 리더로서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 팁 뭐 이런 빨리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시행착오를 빠르게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나 다 시행착오는 겪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과 계속 접점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사업이랑 대기업에서 계속 중국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랑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러니까 전문성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한 분야에 계속 있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식도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시장 흐름도 그리고 업의 개념도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상해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상해 유학한 것도 있지만 상해 지역은 사실은 서비스업이랑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소비자들도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1호점을 만약에 상해에 안 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2009년이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전체 분포를 보면은 상해랑 절강성, 강서성 위주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뜨문뜨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종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심천 쪽에 강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상해 오면 100% 실패합니다. 그 근처에는 이제 홍콩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랑 같은 문화랑 홍콩에서 성장한 브랜드들과 심천, 광주를 그 둘러싸고 있고요. 그 북경에서 성공한 그런 기업들, 유치원 기업이나 홍화나 이런 애들도 상해 오면은 또 못 씁니다. 근데 제가 상해를 좋아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소비자들이 좀 이성적인 것 같아요. 경만 하더라도 규모가 무조건 커야 되고 무조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여야 되고 그런데 상해는 사실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 사람이죠. 그 약간 디테일함에 아니면은 서비스의 요구상이 높고 그리고 서비스 본질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뭐 IT 쪽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경 쪽이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북경 쪽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그리고 자본이 거기 많이 있다고 하고요. 서비스업은 상해에서 시작을 하고 저희는 이제 전국 전역에 광고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다 상해 쪽에 와서 보고 감행을 하거나 아니면 늘려갔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게 서울 강남에 먼저 들어오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으로 하거나 하면은 이제 광동이나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동성 그리고 심천 쪽에 제조업 스타트업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각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여행을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예전부터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많이 보고요. 그래야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우한이랑 성도에 갔을 때 왜 마음이 달라졌냐면 옛날 상해를 보는 것 같아요. 상해에 막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초기 모습이거든요. 막 혼란하고 제대로 된 브랜드 없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고 그리고 심천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유아교육은 이제 애들만 보지 않습니까? 그 심천이란 도시 자체가 이제 신생 도시다 보니까 20대 초반이에요.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지. 상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올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시점이랑 지역이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시행착오를 네. 줄여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북경분 네, 그 신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현지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현지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걸 만드는 거를 노력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또 굉장히 뭐 이렇게 거물 이런 분들이랑도 어떻게 알게 되시고 많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돌파를 하고 그런 그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셨는지. 예. 그 제가 처음에 중국의 파견자 입장으로 직장인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많이 보이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그 한국인들끼리 주말에 만나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삼겹살 먹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물론 한국인들 간의 인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2년간 이렇게 계시다 그 쓰시는 중국어 수준이 여전히 10단어 이내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 정도 수준 중국인 친구도 그냥 술자리에서 한 번 술 먹고 다음 날은 별 관계 없는 그런 정도의 인맥 수준밖에 없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맨날 팅부똥만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처음 부임됐을 때 한국인들 피해 다녔습니다. 한국인들 자리에 일부러 안 나가고 오히려 이제 중국인들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인맥이나 이런 게 의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물론 관리해서도 필요가 있겠지만은. 계속 자기를 노출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그래서 소개받고 소개받고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만남들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만남에서 자기가 충분히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은 뭐 특별히 중국어를 특별히 잘하지 않더라도 어떤 나의 매력이나 강점 같은 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다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 하나는 뭐든지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다음 기회가 생기는 것 같고 일이 됐든 사람이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그쪽에서 나오지 않아서요.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335 집으로 불러가지고 요리를 같이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위가 아프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우리 집으로 와. 근데 먹을 거 하나씩 들고 와. 한 다음에 제가 꼭 한국 요리를 하나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다 요리를 했고요. 한국 요리를. 그리고는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요리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그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향수병 같은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너랑 같이 너희 집에서 밥 먹었던 게 굉장히 좋았어 라고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밥 먹은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은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 줘가지고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요. 제 담배를 무지 싫어하는데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담배를 면세점에서 정말 최대치로 사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을 뭐 택시에 놓고 잊어버렸는데도 경찰하고 싸워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택시 회사들이 그 택시 기사가 가져갔는데 막 보호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럼 가가지고 담배 하나씩 드리면서 전 정말 이 핸드폰이 필요해요. 그 안에 제 정보가 다 들어있고요. 막 이렇게 해서 담배 필요할 때마다 계속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중국 친구들도 놀랄 정도로 야 네가 하니까 다 돼 해서 담배도 엄청 써먹었습니다. 담배는. 담배는 굉장히 뜻밖의 그런 팁이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번 조금 그 네 분 다 답해 주시고 싶은 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인터폴 총재 실종, 알리바바 회장의 회사 퇴직, 판빙빙 실종 등 자유의 국가가 아닌 것이 확실해지는데 그래도 중국 기업의 전망을 밝게 보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다들 생각을 이것 때문에 중국의 미래를 상당히 의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답을 좀 아무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매를 맞겠습니다. 그 사실 고민입니다. 저희도 고민이고요. 그 이전부터 많이 느꼈던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뭐 알리바바 회장이나 뭐 인터폴 총재 판빙빙 실종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헌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기업가들한테는 그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일관적으로 어떻게 지나간다는 걸 알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중국에는 공영기업이 있고 민간기업이 있는데 민간기업들은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고 성장할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90년대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민주화도 막 이뤄냈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더 강해졌고 사실 삼성전자가 강해진 게 90년대 반도체가 성공을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강해졌는데 그 저는 지금의 작금의 중국의 현실이 90년대 한국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IMF도 겪어봤고 그리고 나서도 또 성장을 했었는데 중국이 만약에 기업의 전망이 완전히 어두울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그렇지 않다. 상당히 밝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성장할 만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부침이 있을 수는 있고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3억입니다. 작지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한국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변수가 있을수록 저희가 그걸 잘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지 그 변수가 많거나 리스크가 있으니까 백안시하고 거기를 아예 무시하고 건너뛰는 거는 적어도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게 올바른 전략이나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을 한다면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는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요즘 이제 그렇게 이민을 많이 물어봐요. 야,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가지?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가지?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 교실에 아마 대통령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시에 저희 뭐 이제 그 벨이 울리면서 국회에 대한 맹세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애가 셋이거든요. 셋인데 둘은 지금 이제 중국의 공립학교를 다닙니다. 중국인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사실 한국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졌는데 중국도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정치적인 개념이. 그래서 지금 당장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랑 경제는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엮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중국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들도 많이 이제 경쟁을 많이 시키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은
누가 논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논할 수도 없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을 보면요, 정치보다는 자기네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랐을 때는 좀 다른 시기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도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경제랑 좀 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하나 보충을 하자면요. 그 일단 이 이슈가 그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이슈랑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 악영향인지 좋은 영향인지는 좀 다른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이 이슈를 볼 때 느낌이 그건 옳지 않잖아, 잘못됐잖아로 일단 재단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국인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이게 정부가 관리 잘하고 있다. 물론 서방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서 아, 언론 탄압이 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지난번에 헌법 개정됐을 때 다 찬성했죠. 그래서 아, 이제 경제가 좀 더 안정되겠구나, 혹은 정책을 길게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은 뭐 언론에 대한 어떤 컨트롤 같은 것도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아, 너네 서방 세계에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며, 그것도 문제가 많다며, 우리는 다 관리하거든.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기업의 리스크냐라는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국 외 국가의 시각일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중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도 덧붙이면요, 저는 이제 저 개인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내년도 예산을 짜는 기간인데요. 저 영국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상해 있지만,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 팀이 상해 사무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한국은 북한이 내년도에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투자해도 돼? 라고 물어봐요, 예산 기간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도쿄올림픽까지 엄청 성장할 것 같은데 도쿄는 에이징,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나라야 라는 피드백을 막 주고요.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왕창 넣겠다고 하시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모든 나라는 완벽히 안전하지도 완벽히 불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스스로 어떤 점을 부각해서 보시고 나아가시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짧게 또 그 학생분들이 오늘 많이 와가지고, 예, 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약간 중국하고 관련해서 짧게 한 마디씩만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인의 강점을 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마 정밀 기술 아니면 꼼꼼함, 이게 아마 그들의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일본 제품 하면은 가격이 비싸도 사요. 근데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은 약간 감성적이고, 그리고 시각적이고, 디자인 아니면은 디테일함, 그리고 서비스, 따뜻함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이제 미래 시대는 아마 한국의 이런 강점이 아마 크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도 이제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인만의 이 장점 좀 살리는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하고, 덧붙여서 이제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접촉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는 있으나 이제 30대에 건너가가지고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국어를 공부하시면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관광지에서. 중국어로 하니까 다 됐거든요. 협상도 오히려 다 싸게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점까지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해외여행이다, 체험학습이다 하셔가지고 선진국들 많이 가시는데요. 중국에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패키지로 여행 갔을 때는 느끼시기가 어려운 점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해 여행을 오셔도 그 아까 발표 막 해주신 것처럼 허마 선생 같은 데도 구경 가보시고요. 스타벅스랑 나이키 이노베이션 센터가 글로벌에서 가장 혁신적인 샵을 상해에 제일 먼저 냈거든요. 지난달에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타벅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도 상해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좀 관광지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 같이
부모님하고 손잡고 여행 가고 싶다고 쪼르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애가 고등학생이라서 집에서 자주 하는 얘기를 여기서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괜히 꼰대 얘기 들을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애는 지금 상해에 살고 있고요. 지금 그 중국 학교랑 또 미국계 학교랑 같이 예, 반반씩 다녔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중국을 많이 무시해요. 얘가 자기가 솔직히 그 자기가 보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이 무시를 하고 중국어를 뭐 꽤 하긴 하지만 예,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저 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웹툰 시장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리포트를 써야 된다고 한참 조사를 하면서 저한테도 뭐 몇 가지를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가 조사를 해라 했더니 한참 결론을 내다가 이상하다 미국은 웹툰이 개발 발전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일본에 있는 웹툰의 작가들은 대부분 한국 작가들인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자기가 별로 그렇게 틈탁지 않았게 생각했던 중국이 웹툰 시장이 엄청 크구나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하면서 리스펙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과제다. 좀 자주 좀 그런 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사실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정형화 안 돼 있고 본인이 맞다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어떤 감성적인 거에만 접근을 하는데 사실 그 냉정하게 바라볼수록 저희한테 중국은 팩트고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팩트입니다. 팩트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거냐라는 게 필요하니까 학생들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중국을 볼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의 인모습 그대로를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어학은 필수이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보충하자면요. 당연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어 중요하고요. 그런데 영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어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뭐 시험 잘 봐서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 들으시고 다니면은 조언과 팁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조언과 팁들은 바로 쓸 수 있는 조언들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사고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학습 능력이고 판단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근거가 필요할 건데 영어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지금은 중국어로도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어가 필요할 거고 특히 현지 생활에 더더욱 도움이 될 거고요. 사람 사귈 때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국을 처음에 접할 때 아 특이한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중국 나와서 오래 있다 보니까 반대로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특이해요. 예,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도 돌아다니 보면은 이 한국 사람만 정말 유별나게 하는데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장점으로 발휘될 때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생각을 얽매는 족쇄처럼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때 많은 언어를 익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일단 자기가 접하고 있는 정보의 폭을 많이 넓히는 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짧게 한 가지만 이렇게 궁금한데 중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가끔씩 한국에 오시면은 이제는 제일 불편한 게 뭐세요? 결제요. 결제. 저도 마찬가지로 예 오늘 아니 어제 그 교통 카드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만 갖고 나가면 되는데. 결제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도 말할 때 이제 자꾸 중국어가 혼나올까 봐 이게 필터링 하느라고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었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 오는 느낌이 분당에서 서울 가는 느낌처럼 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중국의 다른 도시 가는 것보다 서울 가는 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 중국 사람으로 오해하셔서 저한테 중국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연사분들께 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